안녕하세요. 달걀 꼬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 더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큰 아이들 제품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너무너무 예쁘죠? 오, 요거 지금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엄청 자구가 많은 제품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바뀌겠죠? 오, 바퀴피덤도 보세요. 이렇게 큰 아이가 5만원. 예전 같으면 엄청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9cm 풀분에 있는 바퀴피덤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엄청 다 착한 가격입니다. 파키포리아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도 가을 되면 빨갛게 물이 들겠죠? 만원 하는 마크, 여기 분질을 해서 체력은 조금 더 넓혀갈 것 같아요. 예, 두들레아 중에서 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대로 빨간 색감을 표출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가격은 착하게 만원에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이 아이가 색감이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더 예쁜 색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도 한 포트가 있네요. 메두샤 철화하고 핑크 마녀 철화가 있습니다. 철화는 몸값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남아져 있어요. 핑크 마녀도 뭐 가격이 착하니까 핑크 마녀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 색감이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올 여름에는 핑크 마녀나 이런 종류들이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핑크 여왕이나 핑크 마녀나 이런 색감, 예쁜 색감이 핫하게 뜨고 있어요. 메두샤 철화도 몸값이 더합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핑크색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이들도 완전히 또 가을 되면은 요 매력이 있는 색감으로, 진한 색감으로 나타나죠. 메두샤 철화나 아니면 핑크 마녀 철화가 8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있어서 또 남아진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철화가 아닌 아이들을 조금 더 좋아하셔요. 핑크 마녀도 또 보여드리고요. 온슬로 대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품도 있고요. 온슬로 철화도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작은 아이가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리고요. 흑곱사 철화도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죠. 특이하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특이하게 12,000원 하고요. 흑곱사 철화도 이렇게 대품이 되면은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죠. 요거는 진짜 목대가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런 수영을 가지고 갑니다. 요렇게도 수영이 가지고요. 요렇게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요 흑곱사 철화는 엮여지는 것 같아요. 목대가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인데요.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거 블랙 캐시미어 철화도 철화가 여기에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시거나 이렇게 사진을 좀 더 보여달라고 하시고 사이즈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캐시미어 철화 4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드리드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묵둥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얼굴 크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색감이 올라와야 눈에 더 확 띄겠죠. 색감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여름에 색감이 조금 덜 올라온 것 같아요. 3만원에 마디드리금 묵은둥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블 블랙 마디바도 있어요. 요 아이들도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뿌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놓지 않은 상태이고요. 요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요 블랙 마디바. 오, 요 뿌리 나온 거 좀 보세요. 지금 요 화분에 요렇게 올려놓기만 했는데, 오, 뿌리 엄청 나왔는데요. 오,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블랙 마디바. 요거는 화분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요렇게 담아놓은 상태인데 뿌리가 확실하게 나와져 있네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라 요 아랫 입장들은 통통해졌고요. 뿌리도 더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에 심겨져 있는 상태인데, 요 아이들도 뿌리가 나오면서 또 자리를 잡으면 요 아이들이 더 빨리 이렇게 다져지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요렇게 또 빨간 부분도 있고요. 더 이렇게 촘촘하게 요 프릴이 엮여져 있는 모습도 있어요. 슈퍼허블 블랙 마디밥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프트에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은 게 있는데, 약간은 그래도 붉은 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육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놓은 건데, 지금 여기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오아 뷰티 가격 5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는 남아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오아 뷰티 이렇게 층수가 많아요. 오아 뷰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값이 있더라고요. 웨드만 해도 또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16cm 풀분해서 군생이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형 군생도 가격은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또 15cm 풀분해서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조금 더 고쳐지면 통통해지겠죠? 이런 모습 있고요. 실루엣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둘, 넷, 자구가 5개나 있어요. 요거 전체적으로 우드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 2만원에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까멜리아가 가격 25,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드렸죠. 이렇게 까멜리아, 요렇게 잔잔하게 있는 아이들은 보이진 않지만 적신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연 군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오는 속도, 자구들이 나오는 속도가 달라서 조금 키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구도 안쪽에서 품어주고요. 이거는 살짝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25,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25,000원에 있고요. 핑크 플로라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약간은 열화 현상 같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자구들도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 플로라가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안 나오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나 있어요. 아홉 개. 아이들이 다 굳혀지고 동글동글하게 또 묵은 둥이가 되면 훨씬 예쁘겠죠? 4만원에 있고요. 마루닐 군생인데요. 환엽이라고 합니다. 환엽이라 얼굴이 크죠? 마루닐은 항상 일반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잔잔하죠. 이렇게 얼굴이 크고 입장이 큰 아이들은 많이 못 봤어요. 큰 엄마 몸에서 지금은 성장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진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여름이라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16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포트가 남아진 상태이고요. 이렇게 수정처럼 맑은 모습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세모가 이외로 올라와져 있어요. 이렇게 하월시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다르죠. 이외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이게 물들면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들어서 예쁘죠. 그래서 수정처럼 더 맑은 모습은 더 눈에 확 띄겠죠. 아트로 포스카 뮤던트인데요.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모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모습 보이고요. 이것도 수정처럼 이렇게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하게 물들면 훨씬 더 예쁘다고 합니다. 알스토니 백화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백화예요. 꽃대, 이렇게 작은 손톱만한 아이지만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요. 꽃도 핍니다. 아이들 꽃 핀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8만원에 있고요. 부르게니는 가격 5만원에 이렇게 있고요. 차우바니에도 가격은 18,000원에 있는데요. 탈피를 해서 이두가 생겨서 두수가 훨씬 많아졌고요. 이렇게 커다란 빌루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것도 탈피를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수가 더 많아졌죠. 제이드 스타금도 정말 귀했던 아이들이죠. 워낙에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금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가시가 나오더라고요. 묵어지면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가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도 이렇게 더 많이 진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가시가 올라오죠.
아, 요즘은 워낙에 너무너무 다 착해졌어요. 묵둥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알바니를 가격은 요 6만 원 하는 아이들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게 수영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은 5만 5천 원에 해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되어져 있죠. 하지만 요렇게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가격은 5,000원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요것도 이제 두수가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동그랗게 수영이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 6만 원 했었는데 이렇게 수영이 조금 다른 모습을 해서 55,000원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파랑새가 이번 주에 또 새로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요거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3만 원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16cm 1분에서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얼굴이 크면서 층수도 많은 요거가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도 3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살짝 큰 아이들도 있어요. 요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 먼저 나갑니다. 요것도 2, 4, 6도, 7도 분지까지 해서 7도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6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3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스마일이라고 있어요. 스마일도 가격은 2만 5천 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가을에 더 붉은 톤이 나타나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굳혀져서 더 통통한 모습이고요.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살짝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링클 마리아 금 자연 군생 3만 원 합니다. 자연 군생이야. 두수도 엄청 많고요. 얼굴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10cm 1분에서 두수가 있게 있는 아이들 가격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샤 철화예요. 엘샤 철화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엘샤 철화는 몸값이 살짝 있죠. 또 기존에 들어와져 있는 가격이라서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지만은 요 아이들 있어요. 8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엘시아 철화 빨갛게 가을에 물들면 눈에 더확띌것 같아요. 엘시아 철화 8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핑크 페퍼도 가격은 2만 5천 원에 요 12cm 1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두수는 지금 많이 분지를 해서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얼굴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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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두수가 다 이렇게 커지면은 훨씬 풍성하고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분지를 하느라고 두 개, 세 개로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훨씬 많은 두수가 될것 같아요. 오, 벌써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핑크페퍼 2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 가격은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원종 파피스 로즈가 분리가 되면서 밑에는 이제 붙어 있지만은 요 위에서 분리가 되면서 목대도 분리가 됩니다. 3만 원에 이 아이들 있는데요. 원종 파피스 로즈라고 합니다. 그냥 파피스 로즈하고 이렇게 살짝 요 다른 모습이 있죠. 요거는 색깔이 덜 빠져서 그럴까요? 이 아이들도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크든가 작든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프릴이 있는 거는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3만 원에 원종 파피스 로즈 철화가 3만 원에 있고요. 로또 군생인데요. 가격은 25만 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뭐 거의 20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쉬어보지는 않았고요. 요런 아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두수가 또 많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철화가 풀려서 또 두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제 생장점이 무너지면 옆에서 자구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로또 군생도 벌써 붉은기가 살짝 올라옵니다. 요 전체적으로 색감은, 바디 색감은 요 초록색이 아니죠. 이제 더 묵어지면은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끝라인 쪽으로는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요 아이 25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제도 요 붉은 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붙여지면서 이렇게 색감이 빨갛게 물들면 참 예쁘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잦아져서 입장이 조금 짧아지면 훨씬 예쁘거든요. 와이 로제 요거는 이렇게 큰 아이는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만 원, 2만 원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큰 아이가 5만 원에 있고요. 아미스타가 가격은 요 5만 원에 있습니다.
5만 원에 아미스닷게 봉긋하게 올라온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뭐 사이즈나 이거 여쭤보시려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요 아이들이 붉은 톤이 더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게 새로 나오는 입장들도 붉은 톤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있고요. 원술로금도 가격은 12만 원에 있어요. 이것도 살짝 보니까 붉은 톤이 올라오네요. 이 아이들 있어요. 파피스 로즈도 20만 원에, 화분 빼고 파피스 로즈만 20만 원에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고요. 노사로아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25만 원에 이거는 두수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10두까지도 있거든요. 로사로아, 요 아이는 얼굴이 크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노사로아도 철화가 풀리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온 생얼로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들이 이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2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사로아 철화인데요. 가격은 2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 이렇게 큰 얼굴에서 철화가 뒤쪽으로 담을 이루듯이 이쪽으로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철화가 만약에 풀린다. 이 아이는 그러면 완전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철화가 풀릴 건지 지금은 엮여져 있거든요. 25만 원에 이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는 노사로와 철화인데요. 이렇게 철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철화가 있고요. 이렇게 분지를 해서 두수가 더 많은, 풍성하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18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사로와 이 아이도 금이에요. 금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몸값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매니아분들이 이제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이 색감하고는 많이 다르죠. 금 색감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25만 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있고요. 이렇게 큰 실루엣 군생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6만 원씩 합니다. 이렇게 큰 엄마 몸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물은 빠졌지요.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실루엣이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다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은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얼굴을 살짝 펴져 있는 모습이고요. 퓨어러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엄청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층수도 많고요. 안쪽에 살짝 젤리 타입으로 굳혀졌죠. 이 아이들이 이제 안쪽에서부터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계절금처럼 물들어서 나오면 너무너무 다 좋아하시죠.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굳혀져 있어요. 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멕시코 로즈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스타마크가 가격은 2만 원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이제 조금 더 크게 굳히면 훨씬 예쁩니다. 5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배합토는 새롭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5kg 하고 경석이 한 팩, 중마사 한팩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배합토만 구입을 하실 경우에 20kg나 10kg가 되는데요. 택배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10kg가 조금 안 되고요. 박스 무게까지 해서 9점 몇 킬로가 나오고요. 20킬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무게까지 해서 19.8 정도, 6 정도 이렇게 무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배합토하고 경석이 중마사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가격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자각한 가격으로 드리고요. 배합토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배합토만 따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20kg가 살짝 안 되는 아이들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 더하기에서 5,000원 코너하고 좀 착한 아이들 또 이렇게 창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